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네요. 여러분 안 추우세요? 더우시죠? 점점 더 뜨거운 열기를 보내려고 있습니다. 정말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만 살리는 제59회 전라북도민 체육대회 연예인 대회때보다 남다른 의미가 있는데요. 코로나19의 여파로 연기되고 취소되는 좌절을 겪은 끝에 마침내 개최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간절하게 영원한 시간인 만큼 더 철저하게 준비했고요. 안전한 대회를 치르기 위해 만반의 능력을 기울였습니다. 안심하고 경기장을 찾아와 주시고요. 더불어 아름다운 남원의 멋과 맛도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무대를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무대, 트럼프 신동에서 어엿한 가수로 성장한 전동원 씨의 무대 함께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가수 정동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전국 도민분들 그리고 또 오늘 이렇게 꽉 채워주신 우주 정동원 사랑합니다. 네, 오늘 정말 날씨가 덥다가 오랜만에 이렇게 시원해졌죠? 네, 그래서 그런지 여러분들이 아까 전타임에 가수분들 노래할 때 리액션을 진짜 안 지치고 계속 해주시더라고요. 네, 오늘 제가 할 때도 그렇게 리액션 해주신 거죠? 네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네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제가 이제 노래 한 곡 할 때마다 길게 아니더라도 짧게라도 제가 힘을 받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우주총동원이 먼저 해주시면 우리 여기 계신 관객 여러분도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시죠? 시작! 자, 요거 해주시면 돼요. 계속 해주세요. 됐다! 시작! 자, 다 같이! 시작! 아유, 감사합니다. 요거 하면 이 에너지가 보여요. 그래서 노래를 더 잘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다음 순서는 바로 팬분들이 되게 좋아해 주시는 노래고요. 누가 울어라는 노래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힘찬 박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노래 괜찮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행사를 오면 꼭 이렇게 좀 분위기 있는 노래도 한 곡씩 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를 여러분이 아껴두셨다가 이제 놀고만 남았기 때문에 제가 좀 아껴두시라고 슬픈 노래를 좀 하나 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아껴뒀던 에너지를 여러분이 좀 쓰실 시간인데요. 다음 순서는요, 제가 이제 여러분이랑 연습을 하고 노래를 시작해야 돼요. 제가 인이어를 끼고 있어서 여기에 함성 소리가 잘 안 들리거든요. 그걸 뚫고 여러분이 아껴두셨던 에너지를 다 뿜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목소리가 작다? 네. 자, 그러면 다음 순서, 내 마음속 최고라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할 때는 여러분이 구호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 일단 우리 팬분들이 하는 거 한번 보고 같이 따라할게요. 정동원 그리고 사랑해 이것만 해주시면 돼요. 자, 시작! 누가 뭐라 해도 최고 최고 내 마음속에 최고. 자, 요거 요쪽만 해볼게요. 도와주지 마세요. 누가 뭐라 해도 최고 최고 내 마음속에 최고. 자, 요거 같이 해볼게요. 마지막 연습입니다. 바로 들어갈 거예요. 정동원 사랑해로 누가 뭐라 해도 최고 최고 내 마음속에 최고. 바로 가보겠습니다. 내 마음속 최고 들려드리겠습니다. 박수! 함성!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와, 오늘이 시원해가지고 하나도 안 덥네요. 놀랐는데도. 그쵸? 네. 네, 와, 오늘 또 많이 와주셨는데 조금만 하기가 좀 아쉽네요. 네. 그래서 이쯤 되면 이제 나와야 될 게 있죠. 시작. 자, 에이, 자, 소리가 너무 작아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두 개, 시작!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항상 행사에 오면 마지막 순서에는 댄스 메들리를 하는데요. 오빠 메들리라고 이제 오빠 관련된 노래만 모아서 메들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걸 꼭 하는데, 그걸 하기 전에는 이제 음악을 제가 음악 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여기 스태프분들께 신호를 주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오빠라고 다 같이 오빠라고 크게 외쳐주시면 음악이 시작됩니다. 목소리가 작으면 음악이 안 틀어져요. 네. 자,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연습 시작! 그러면 조금만 더 크게 시작!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이 정도로. 자, 그리고 춤추실 분들은 같이 춤추셔도 돼요. 자, 이게 마지막 순서거든요. 재밌게 놀아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수 정동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네. 그러면 여러분의 신호와 함께 마지막 오빠들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음악 주세요! 네, 다시 한번 정동원 씨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